잘했어, 순산이야. 이리 와, 다 끝났어. 무사히 출산했어, 다 끝났어. 정말 예쁘구나. 됐어, 곧 나아질 거야. 날 봐. 이걸 마시면 좋아져. 그런, 어이구, 이런 은혜도 모르는 계집 같으니라고. 아이를 안아줘. 이렇게 예쁜 아이가 배가 고파서 엄마를 찾아. 유부에게 줘버려요. 그런 애 필요 없어요. 필요 없다고? 왕도 이 때문에 고생을 하는군. 아무리 왕관을 썼더라도 머리는 머리니까요. 고맙다, 아들아. 몸은 어떠세요? 어제는 별거 아니었어. 뭔가 잘못 먹었겠지. 순산이라 다행입니다. 딸이지. 때가 되면 아들도 낳을 거야. 사례가 잘 받아주었어. 언젠가는 사례도... 아버지, 그건 사례를 죽이는 일입니다. 많은 아이를 받아주었는데 생명이 태어날 때마다 그녀는 죽을 듯 아파하죠. 그때마다 너도 괴로워하지. 저한테는 아내뿐입니다. 널 이해 못하겠구나. 롯은 알겠지. 죽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았고 아이도 낳았어. 부자가 됐고 어엿한 남자가 되려고 애쓰지. 나 홀도 알아. 부자이지만 거지처럼 행동하면서 항상 어디서 돈이 나올까 기웃거리는데 너는, 넌 그들보다도 부자인데 유산이고 뭐고 관심이 없지. 곰곰이 생각하고 고민하며 뭔가를 찾고 있어. 응? 왜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느냐? 에이그. 왕이 말한 대로 이렇게 비옥한 땅은 없다. 저들의 신들이 이곳을 천국으로 만들어 주었어. 그 신들에게 기도해 보았지만 아무 응답도 없었습니다. 없었다고? 전혀 응답이 없었다고?
롯이 아내를 데리고 만월제에 세네 신당에 갔었던 거 알지? 그러자 곧 임신을 했어. 임신 말이야. 신들은 가끔 응답을 한다. 왜 그러세요? 왕 때문이에요? 왕 아니. 아니야, 아니야. 다른 왕들과 다를 것이 전혀 없어. 이곳의 생활 때문이세요? 아니야, 아니야. 물과 나무가 있는 곳인데 누가 만족을 못하겠어. 아주 비옥한 땅이야. 저 때문인가요? 아니. 아이, 절대 아니야. 말을 해주세요. 모르겠어. 뭐가 부족한 건지 전혀 모르겠어. 뭐가 필요하신 거예요? 내가 아이만 낳았더라도. 아니, 아니, 그런 게 아니야. 그럼 뭔가요? 아, 실은 나도 모르겠어. 형수님은 착하고 아름답긴 하지만 그래도 여잔 여자입니다. 후처를 들이란 말이냐? 저처럼 말입니다. 밀가가 아들 셋을 낳았고 르마는 아들 둘을 더 낳았지요. 자식을 많이 낳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겁니다. 형님은 항상 뜬구름을 잡을 생각만 하고 있어요. 에? 네 형은 뭔가 심각하게 고민하는 중이고 사례에게 의지하고 있다. 후처라니 생각도 할 수 없구나. 형님께서도 내심 좋아하실지 몰라요. 하긴 뭘 좋아하는 걸 본 적이 없지만. 형님! 아이고, 삭신이야. 아이고. 그래, 괜찮다. 오랜만에 찾아온 반가운 친구들이야. 형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. 자, 이거 근사하지 않습니까? 여기에 성스러운 힘이 숨겨져 있지요. 무슨 약초라고 하는데 전 잘 모르겠습니다. 쓴맛이나 지만 신의 축복을 받아 효과는 아주 대단하지요. 대단합니다. 이것 때문에 날 불렀느냐? 일단 보여드리는 게 최고죠. 저 오늘 밤 형수님과 같이 드세요. 아셨죠? 저도 르마와 들겠습니다. 이런 신, 저런 신, 식사의 신! 어찌, 뭐 하시는 겁니까? 잠자리의 신! 미쳤어요! 그만해요! 이 딸 같은 더러운 신! 그만해요, 아브라함! 잡다한 신들이라니요! 정신 나갔어요! 쓸모없는 헛된 우상들이야! 그만해요! 우상! 다 거짓이야! 죄 다 거짓이라고! 제발 정신 나가지 좀 그만하라고요! 이런 이 그만하세요! 그만!